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아는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좀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좀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John chapter 3, verse 14. 21절까지 through verse 21.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라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이 뱀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 우리 주님이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돼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지만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그 불로 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있던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 아주 불교의 골수본자였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죽은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완전히 뱀에게 완전히 감겨있더래요. 그 정이 뚝 떨어지더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혼이 주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때문에 마귀처럼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치유된 것처럼 누구든지 장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혼이 구원받게 되죠. 소울이 구원받는 거죠. 이 소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living soul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체는 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도 셋이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하나님 본체는 아버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본체는 우리 혼이지만은 우리의 혼이 나타난 게 우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눈 모습 보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몸으로 하는 행동 보면은 그 사람의 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거짓말쟁인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 하나님도 영이 있잖아요. 성령, 우리가 영혼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상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삼일체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옛날 욥처럼 성한 곳이 없이 말이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텐데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멸망받을 자는 마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에 따르는 천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게 God so loved예요. Loved. 나 loves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그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거형입니다. Past tense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내던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저 캐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계속 죄 지는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이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요.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왔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죠. 속는 거죠. 안에 암이 있는데, 아, 당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두면 돼, 이제. 속으로는 당신 죽을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교회 와서 돈만 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도둑질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무슨 뭐 풀 날리고 나타납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아주 미소를 탁 띄우면서, 아, 자매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매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암 환자가 봤을 때 당신 암입니다. 째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의사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사나 육신적인 의사나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다.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바로. 근데 이제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에게 하는 계명을 얘기하니까 나 지켰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구약시대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정직하거든.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갔더라. 재산을 팔아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하나님인 걸 알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재산 얼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 청년 기껏해야 뭐 술에 하나에다가 좀 종들 있고 뭐 먹을 거 좀 쌓이고 그랬지요. 지금 오늘날 뭐 부자라 그래봐야 롤스로시 타고 뭐 대저택에 살고 그래봤자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가진 소유는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다 근심하면 살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그래서 남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효도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한번 보냈으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기 전에요.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죽인 자들이 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 그럼 자기는 안 따르거든요. 종교인으로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개종자를 찾으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다가 한 사람을 개종자를 찾으면 개종자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지금 드레스드 예수라는 게 뭐죠? 뭐 거기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가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섬겨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톨릭에서 개종을 시키려고 개신교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 먹이고 막 섬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되면은 사흘 밤 마지막 날 지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종이를. 그래가지고 개종하실 분은 개종하시라고 캐톨릭으로 오실 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죠. 그런데 그날 이거 써내지 않은 사람은 저녁에 시도세무가 자는데 끌고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인 것도 그 못이 박힌 거기에다 이 눕혀놓고서 아스팔트 그 만드는 그 롤러 같은 걸로 쫙 밀어가지고 사람을 오징어처럼 만들어 죽였습니다. 그 형태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린 거를. 근데 이걸 각식해서 거기서 다 각색해서 하는데 그 영이 들어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테스가 뭐 그렇다라면 또 저 목사나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 그건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나도 뭐 때문에 갔다 왔어요. 옛날에. 초신자 때. 좋긴 좋더라고요. 난 세상에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고 일어나도 다 이불 개주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죠. 다 설거지 해주죠. 사흘 동안을 그렇게 대우받으니까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 좋죠 물론. 복음이 없으면 안 돼. 성경을 못 가져가게. 옛날 캐토릭에 성경 못 읽게 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라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성경 못 읽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옛날 중세 때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한 권밖에 없었어요. 킹잼스 버전. 영어로 된 거. 한국말은 그때 없었고 물론.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수도사들이 다 와가지고 밤 9시 되면 뚝뚝 두드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화형시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개신교 사람들을 6천만 명을 죽였는데 나는 그걸 읽고서요. 신학교 다닐 때는 친캐토릭 교회에서 배웠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되었는데 보니까 거꾸로야 거꾸로. 다 잘못된 거 알았어가지고. 진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피의 역사예요. 우린 정말 편한 겁니다. 옛날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류가 많은 사람들이죠. 생명의 면류가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편하게 살지만은 지금은 편한데 별로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가 준다. 복음 많이 전해서 많은 구령하는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 주님이 오시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목사나 전도자가 돼가지고 양떼들을 참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준 사람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모든 일에 다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고 다 최소한으로 다 세상 일은 줄이고 절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겠다. 이게 면류관이 뭐 왕관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런 왕이 됐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이미 얻는 겁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나와가지고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읍기로 작성하고 이러고 있다가 죄를 지면 그것도 뺏긴다. 세상에 선물 준 사람이 뺏는 거 맞습니까? 일하는 조건으로 준 것은 일하는 뺏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100% 은혜 예수의 피 때문에 100% 받았는데 그것만 믿으면 어떻게 믿는 순간에 영생을 받아요. 아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 죽기 직전에 믿겠다. 그래서 종부성사를 해요. 캐톨릭에서. 죽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종부성사. 그것도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도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 한다는 것은 나는 캐톨릭 신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공예가 뭐지? 트렌트 공예. 트렌트 공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로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저주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만 믿으면은 영원히 정죄 안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캐톨릭이 안 들어오면 정죄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는 뭡니까? 버진 메리는 대문자 버진 메리는요 예수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님 마리아가 아니라 퀸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여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이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겁니다. 저 로렌 하이트에 그분들이 하는 무덤에 가보면은 그 담에다가 퀸 오브 헤븐 이렇게 있어. 퀸 오브 헤븐. 퀸 오브 헤븐에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이다. 이렇게 세미터리. 세미터리 퀸 오브 헤븐 이렇게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통하신가가 뭐죠? 성도들, 캐토릭에서 성인으로 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교통한다. 죽은 자가 교통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가보면 뭐 망자에게 말하느니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이거 옛날에 죽은 자하고 대화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한국교회만 사도신경 하죠. 세계 어디 다녀도 사도신경 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남미 다니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캐톨릭에 쏘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사도신경 한다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는 참 신실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고 그래. 우리 캐톨릭, 저 우리 멕시코에 있는 크리스토 목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있죠? Holy Catholic Church와 Communicate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걸 거룩한 공회로 바꿔놨지. 트렌튼 공회의 교리서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샅샅이 다 읽어봤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요. Holy Father가 되어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그랬죠. Holy Father. 주님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교황이 뭐냐?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안 와. 내가 대신 왕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라틴 말로 Vicar. Vicarius 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Vicarius. 라틴어는 Vicarius. 영어는 Vicar of Christ. 그 글자를 이렇게 라틴 말로 숫자로 이렇게 풀니까 666이 나와요. 가치가, 그 수치가 666이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그
TV에서 강의한 거 보면은 제가 다 그 글자 숫자 쳐가지고 플러스 660 된 거를 다 밝혀줬어요. 근데 FEAR이라는 단어는 수치가 없어. 그것만 싹 빼고 더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들 전부 보면요 전부 666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오리라고 그랬지만 이미 와있죠. 2000년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only one begotten son. only one begotten son. begotten이라는 거는요, begotten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모노라는 거 알죠? 모노. 이게 스테레오냐, 모노냐, 그죠? 모노는 하나란 뜻이야, 하나. 하나. 게네스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유전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begotten son. 그럼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를 낳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자기도 애 낳으면서. 자기도 애 낳는데 하나님이 애 못 낳아? 하나님이 애 낳은 건 뭐야?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이 나면은 사람이고, 개가 아이 나면은 개가 새끼죠. 새끼 나면 개고, 고양이가 새끼 나면 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증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만 잘 알아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뭐를 영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 그렇게. 풀려고 그래. 여호와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죄 가운데 태어났죠. 정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대로 있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죠? 그냥 있어라. 그대로 살아라. 아이, 세상 좋지 않느냐. 그대로 살아라. 교회를 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라. 뭐 성경을 배울 건 뭐 있냐. 바쁜 세상에 성경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같이 다니면서도 다른 교회 사람들 같이 다니지만은 제가 마음이 막 그냥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전도하러는 오는데 그 이상할 것은 몰라요. 말씀을 공부들 안 해가지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 기쁜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인가?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은혜 복음이 뭐죠? 예수만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저 영생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멘토 되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믿고 구원만 사면 15초만 구원한다고.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술집 가보세요. 술집에 불빛이 환합니까? 어두컴컴합니까? 죄 짓는 장소 가보세요. 전부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자, 그래서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주의 종들,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가 없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그 이유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를 멸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계획을 내가 소상히 다 밝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거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 주기도문은 막 절절 외는데 그냥 문든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러고 끝나고 진짜 기도는 그리고 엉뚱한 기도 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건 기도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자녀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버지께서는 너희 쓸 것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요.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야 내 거다 네 건데 왜 자꾸 그러냐 귀찮게 저러까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 뜻도 모르고 내가 너에 대한 뜻도 모르고 왜 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내 뜻대로 행해봐라. 내가 말 안 해도 다 주는데 너는 돈만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두 살밖에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아빠 100불 그러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불 그러면 더 기가 막히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가 두 살밖에 안 된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요 맨날 달라고 그래. 그것도 막 억대로 달라고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 건물 이렇게 줘놓고 페이먼트 못해가지고 난 뱅크럽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누구나 다 정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어제도 멕시코인 세나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장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그 시간에 보는 게 뜻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보통 때보다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목사가 나만 잠깐 들어오래. 그러니까 그 리앱센터 마약 중독자 거기 와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형제인데 온몸에 문신이야 다 문신. 애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쫓겨났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마약 때문에 퇴출당한 거예요. 멕시코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인도 옛날에 길에서 마약하던 여자야. 근데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근데 최근에 그 부인이 피검사를 해보니까 HIV 파지티브예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는 무서워서 검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요.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난리죠. 막 그래. 그래서 한참 듣다가 브라더 지금 당신은 아내 걱정할 때도 아니고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부터 걱정해. 아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라고. 당신이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야.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해라. 참 명언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고. 그 사람 찾으면 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밥 한번 사고 싶어. 명언 아닙니까? 너나 잘해라. 어? 캐토릭에서도 좋은 말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내 탓이요 그런 거.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저 위에 사람들이 나쁜 거지요. 거기 계신 분들을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요. 캐톨릭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해요, 여러분. 맨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뭐 그냥 뭐 중구난방해요, 지금 보면 그냥. 결제도 아니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떠지고 떠지고 안 해요, 여러분. 아이고, 지겨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여러분, 저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한번 빠졌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죽어도 안 빠진다고 그러지. 또 빠지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또 빠지고 씻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달씩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또 빠지려면 한 달은 지내야지. 근데 매일매일 빠져요? 요즘 크리스찬들처럼. 똑같은 죄를 매일 짓지 않아, 사람들. 그래서 너는 마귀한테 속았다. 너는 너 자신 널 정죄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말이야. 그 네가 행한 모든 죄를 자기 생각하죠. 이 죄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여기 아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숨어 있다고 하나님 안 봅니까? 사람은 못 보죠? 제가 한 5분 동안은 확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런 일 안 당했으면 네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몰랐을 거야. 우리 웹센터 와가지고 뭐 그냥 구원받은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갈 수 있었어. 이런 일 때문에 네 자신이 네 입으로 나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여봐.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5분도 안 걸려. 30초도 안 걸려. 열어, 열어. 네 죄나 내 죄나 똑같은 죄야. 나도 예수님 영접하기 직전에는 나는 지옥에 저 아루목에 가는 줄 알았어. 나는 너처럼 마약은 안 하고 술도 안 먹, 마약은 안 하고 도박, 마약은 안 했지. 다른 거 많이 해봤지만 내가. 근데 제가 다 드러나잖아, 지금. 내가 지옥에 지옥 자식이 저 아름다운 걸 한 줄 알았다. 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 구세주인 걸 알고서 확 열으니까 그냥 주님이 쏙 들어오시더라. 아,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고 내 마음이 평강이 오는데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죄 용서를 다 받았다. 아, 죄 용서를 다 받았다. 결국은 천신만고 그때 그 형제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제. 이렇게 주님 영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오늘 주님을 믿을 사람 나오시오 그래. 이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저 라틴권인 사람들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오기만 하니까 무릎 꿇고 엉덩이 쳐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창피해.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창피한,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재벌이 여겨가지고요, 내 아들로 입양될 사람 나오라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내 아들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요, 나요, 나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왜 못 나와요? 못 믿으니까. 그걸 침례할 건데, 침례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탁 이러고 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안 줘요. 딱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마귀 드러나고. 이게 담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데네페카 아더서노 죄가 있냐 하니까 죄가 없대. 그래서 뽀르게 어떻게 죄가 없어 그랬더니 큰일이래 아내가. 자기는 큰일이야. 너 죄 많이 졌는데 큰일이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대. 아, 두 번째 만났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얼굴이 빛이 나 벌써. 얼굴 빛이 착 나고 그냥 싱글싱글 웃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태어나는 걸 몰라요. 그 복음이 계속 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지난번에 그 이란에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 믿은 아이 고백 들었죠? 10살인가 11살짜리인가?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줄 몰랐다고? 에? 무슨 얘기로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아들이 있어서 7살짜리가 너 찬송가 아는 거 불러보라 하니까 7살짜리가 옛날에 들었죠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는 건 뭐예요? 아시는 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나간 내 평생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음마다 죄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었죠. 이 개가 무슨 뭐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부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애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걸 알아요. 이런 아이 봤잖아요. 11살짜리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지 몰랐다. 자기를 예수 믿는다고 무슬림 애들이 막 두드려 패고 일그러지고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 용서한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 용서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거 상처난 거 이거 영원토록 이게 흉터가 남다고 그랬지만 나는 주님이 나 고쳐줄 거야. 그래 진짜 고침 받았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마트스라고 순교자 미니스트리에서 온 거예요. 그게. 계속 저한테 메일이 와요. 거기서 지금 핍박받는 이란이나 이집트나 저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고통받는 크리스천들 말도 못해 고통받습니다. 지금 우리 그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돈 됩니까 여러분? 중복이도 대한민국의 남북통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1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게 제자들이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미 하늘에 간 사람이에요. 이미 영이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만 생각해요. 이 땅 생각 안 해요. 죄와 사망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생명의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누구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한국도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일본도 미국도 아니에요. 누구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중복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하면 대부분 다 남북통일해달라고 그래. 남북통일. 그 남북통일돼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 심지어는 뭐 한국에 오는 목사님은 적화 통일해도 좋으니까 남북 통일하려고 그래.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 사람이 목사겠습니까? 공산당이죠. 지금 세상이 교회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아,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 말이죠. 아, 그렇지. 아, 사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뭐 천천히 끊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게 요즘에 그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배운 겁니다. 그게. 아, 그런 건 하나님도 봐주셔. 그러니까 차차차차 하면 돼. 그건 죄예요. 끊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혹해 보입니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I love you Jesus 그게 아니에요. I love Jesus를 깨꼬리처럼 음대 성악가 나와가지고 멋지게 불러가지고 박수 받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곡조도 못 맞추고 그래도요. 노래는 잘 못해도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내 옆에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요, 저는 옛날 고린도전서 13장 읽다가요, 사랑장을 읽다가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더라고요. 맞죠? 사도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보나 주님이 계세요, 거기.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거기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탁 박힐 때까지 사람의 형편대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그러니까 진짜 남편 찾았잖아요. 진짜 남편 메시아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진짜 누구 만났어요? 진짜 남편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보냈어요. 나 물 좀 나오.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나오는 샘물같이 생수가 된다. 다시 물을 안기로 된다. 사람에 따라 다 말씀이 달라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딱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죠?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에요? 썩어질 사람의 씨, 김씨, 이씨, 박씨, 송씨 씨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왜 예수님이 벌레처럼 됐죠? 우리 남자들이 벌레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씨가 뭐지요? 정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올챙이같이. 아무리 멋지게 그래도 그 안에는 씨는 벌레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은 벌레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썩는, 지옥에서 타는 거예요.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욕기 공부하잖아요. 저는 욕기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드러나요. 욕기. 새벽에 너무 말씀을 선포하다가 막 그냥 열변을 토하다가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목 쉬어도. 옛날 저 초등학교 때 80년 두레메 입고 설교할 때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목이 쉬었었어요. 뭐 은혜롭던데 뭐 그래. 목소리가 아나서처럼 깨꼬리 같이 그래봤자 별로 은혜롭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제가 목이 쉬었다고 욕하지 마시고 목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진짜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영생 받나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나오게 돼 있죠. 왜 안 믿습니까, 예수를? 교회 나와도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드러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빛이다. 저 태양빛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지만 우리가 그 안에 적외선, 자외선, 그 다음에 뭘 또 받아요? 응? 적외선, 자외선, 그 다음에 보이는 광선 받잖아요. 삿갓이 와가지고 이게 선텐이 돼가지고 역시 비타민 D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떻게 돼요? 태양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받아도 안 되지만은 태양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씌워가지고 뭐 요즘에 한국 보면은 뭐 그 알칼리수도 나오고 뭐 아연 나오고 뭐 팔찌도 차고 뭐 그냥 좀 뭐 음연 좀 받으라고 난리들 아닙니까? 오래 좀 살아보려고요. 80에도 막 바디빌딩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봤자 100살 넘으면 죽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거는 좋아하면서 참빛을 안 받아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뭔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면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장례식 때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 저 탤런트들 막 자살해도 다 하늘나라 갔대, 목사들이 그것도. 장례식 할 때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차라리 지옥 간다고 그러고 당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을 받죠.
이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늘에 갔습니다. 아주 좋게 얘기하죠. 예수 닮은 사람이 죽으면 다 아주 뭐 목사 이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옛날 주님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꽉 차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한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부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다 둔갑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린 잘 구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속에 마귀가 들었다. 너희는 거짓의 마귀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세대들아.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은 죄를 보면 위선을 보면 창망했습니다. 죄를 보고 덮어주는 사람은 암 환자 왔는데 그냥 덮어주고 돈 받는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 평강이 없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는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회개하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너는 나쁜 소리만 한다고 막 그냥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 아니야 아니야 저놈은 다 흉보만 얘기해. 우리말 들어. 평안이야 평안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주님이 떠나갔는데요. 아 여기 성전이야. 여기 성전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요즘도 봉헌식 한다고 그랬죠. 지금 교회가 이게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장소입니다. 진짜 성전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돈을 드려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팽개쳐놓고 뭐 비행기 타고 선교 다니면서 뭐 돈을 막 쏟아내고 그러는데 교회 건물에는 엄청난 돈을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왔다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제가 홈리스를 전도했잖아요. 한 4년을 나가서. 교회 가셔야죠. 우리 받아주는 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다 그랬을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뭐 전도할 사람 뭔데 저런 사람한테 가나 그러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마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깨달으면요, 여화증인 5대째 되는 어떤 백인 여자가 여화증인을 5대째 다녔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이걸 듣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라. 그거 듣고 예수 믿었어요. 또 칼빈 죄수 같은 사람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나? 아니 보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다고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죄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드러내기만 하면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죄를 테이크어웨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씻어놓은 정도가 아니야.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어웨이. 세상 죄를 다 테이크어웨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빛을 받은 사람 빛을 비춰야죠. 달이 말이죠. 태양으로도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치잖아요. 밤에 밤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받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린 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달이 곱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름달에 대해야 돼요. 초생달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면 돼요. 금음달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면 안 돼. 보일 듯 말 듯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쏭달쏭하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대놓고 우리는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 가운데 살아야죠. 그러므로 이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Christ에다 I am nothing.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멕시코 와서 그것만 전하면요 사람을 구원받아요. 우리가 안 나타나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뭐 이러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절대. 어제 그리스도 목사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람 멕시카노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스페니시 얼마나 잘해요? 자기가 설명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두세 사람밖에 영접 안 했는데 우리가 써준 거 가지고 읽으니까 엄청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만 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언제 봤어요? 봐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너 봤냐 그러잖아요. 너 천국 봤냐? 너 예수 봤냐 그러잖아요. 봐야 믿는 인생들은요.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이 죄인들은 절대로 설명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눈을 열어주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